어제 경북 안동의 임하댐이라는 곳에서 의문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돌덩이가 가득 든 배낭을 맨 그런 시신이었는데요. 타살인지 자살인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경찰은 확인을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천상철 차장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 차장, 네. 보통 배낭을 메고 시신이 물에 빠져 있었다? 그러면 자살로 보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유품들을 다 남겨놓고 예. 몸만 이제 투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좀 의문이 남습니다. 일단 발견된 건 어제 오후 1시 20분께인데 경북 안동의 임동면의 임하댐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자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예. 겨울옷을 입고 있었고 겨울옷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한참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가방 안에 11kg의 돌멩이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야, 돌을 일부러 그 배낭에다 넣어서 그렇습니다. 몸에다 이렇게 묶었나 보네요. 예. 외상은 일단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 돌멩이를 자살한 본인이 넣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집어 넣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인데 아직까지 단서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신은숙 변호사님, 근데 통상 자살을 하는 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유형에 물로 뛰어들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물로 뛰어들어서 자살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한강대교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예. 문제는 등에 들어있는 돌이고 돌의 무게인데요. 보통 어느 정도 이런 사안은 굉장히 드문데 어느 날 저수지에서 물빼기 작업을 하던 중에 자동차에서 시신이 발견된다든가 예,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예, 밝혀보니까 살인사건이었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시신이 부검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증거가 남아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사망하고 난 이에 물에 던져졌는지 물에 예. 던져졌는지 있어 했는지가 부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이나 내부 장기에 그 포함되어 있는 물을 보고 어느 정도 물을 마셨는지 가지고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는 부검이라든가 전후 상황을 밝혀봐야 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조인 중에서도 실종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직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서 보통은 자살보다는 살해한 후에 범죄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이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아마 살인인지 아니면 자살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경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신원 파악이 먼저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건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텐데 천상철 차장. 네. 이것도 아주 끔찍한 사건인데 계모가 생후 28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학대를 해서 아기가 죽을 뻔했다고요. 네, 올해 40살의 계모 유모 씨가 28개월밖에 안 된, 그러니까 만으로 3살도 안 된 아이를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A군이 호흡곤란 상태로 베란다에 방치가 돼 있었는데 이걸 신고한 게 엄마도 아빠도 아닌 형이요. 예, 이 28개월 된 아이의 형이 119에 신고를 했고요. 119 신고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거 보더니 이건 너무 상태가 심각한 거죠. 아이가 이게 잘못해서 넘어져서 이렇게 다친 게 아니라 보니까 머리에 두개골 안쪽과 바깥쪽에 출혈이 있었고 또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또 발톱이 빠져 있었고 이거는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학대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래서 응급실의 의사가 예.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전날이 아, 그래요? 밝혀지게 됐습니다. 아기 상태가 그만큼 심각했나요? 굉장히 안 좋죠. 왜냐하면 예. 머리에서 출혈이 있었고 갈비뼈가 부러졌고 그다음에 발톱이 빠져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심한 학대를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예. 아이는 지금 요양원에서 다행히 치료를 받고 있지만 그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은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마음으로 나는 자식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뭐 상당수 대다수 분들은 참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이런 일이 가끔 터지는 바람에 뭐 도매금으로 매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은숙 변호사님. 이런 사건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네, 아주 흔한 사건은 아니지만 보통 재혼해서 잘 사는 분들도 많고 내가 낳지 않았어도 내 자식처럼 잘 기른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이제 큰 사건이 터지면서 오해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지금 아이의 천상철 기자분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아이가 골절이 되고 발톱이 빠지고 하는 부상이 보통은 동시에 일어나긴 굉장히 어려운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발톱을 뽑았다든가 우리가 영화를 보면 고문의 한 방법입니다. 손톱과 발톱 발톱 뽑는 건 그만큼 성인에게도 고통스러운 건데요.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외부에 의해서 성인에 의해서 가해질 학대가 높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런 아이들이 병원을 가게 되거나 아니면 복지시설에 가게 되면 그 의사나 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에 학대 행위가 밝혀지게 된 거죠. 예, 전 차장. 네. 근데 왜 이랬는지가 중요한데 단순히 자기가 난 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학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경찰에서 밝힌 내용은 더 황당합니다. 나가서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남편하고 다퉈서 이런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하고 싸워서 애를 학대했다는 게 과연 그게 이유가 핑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사이가 안 좋다고 이렇게 가정에서 학대를 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많은 부부들이 예. 저기 왜 애들 앞에서 싸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고 예. 충격을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물론 뭐 화가 나서 욱할 수는 있겠지만 애들 안 보는 데서 애들 잘 때 싸우는 게 좋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렇게 폭행을 해놓고 지금 엄마는 어떤 상태냐면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지금 신청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과연 이 옆에 있는 국민들이 그걸 보고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는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천발을 받을 일입니다. 예. 누리꾼들도 뭐 아주 화가 많이 났다고 하던데 반응들 올라온 거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시죠. 차라리 이혼을 하지 왜 아이를 학대를 하냐, 죄 없는 아이를. 생후 28개월이면 핏덩인데 때릴 곳이 어디 있다고 인간을 포기한 뭐 엄마가 아닌 악마다. 그리고 자식이 저지경이 될 때까지 아빠는 뭐 했는지 의문이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빠는 뭐 했대요? 이번 신청한 것도 아빠는 뭐 출근했겠죠.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 애가 발톱이 뽑혔는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빠도 결국은 아이에게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고 방치를 했기 때문에 이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신흥숙 변호사님 아빠도 처벌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아빠가 구체적으로 공범으로 같이 아이를 학대했다거나 아니면 아빠가 그걸 막을 수 있었음에도 알면서도 방치했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빠 자체는 처벌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불화가 이제 현재 이렇게 여성의 우울증이나 이런 거가 겹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남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보복 감정을 그 아이한테 퍼붓는다는 거죠. 정말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전 가장 엄한 형으로 처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끔찍했던 이야기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갑니다. 다음 이야기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